안녕하세요. 여기 태국 현지에 나와 있는 여행 유튜버 장추자님의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K 유튜버거든요. K 여행 유튜버예요. 오늘은 태국을 왔으니까 태국의 정세에 맞게 여장을 해서 오늘 유튜브 저기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장에서 한 식당 가서 들키지 않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여장 콘텐츠에 참여해주신 영원 씨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냥 여자예요. 안녕하세요. 형민 씨 인사하세요. 형민 씨. 아니, 나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인 줄 알고, 아니, 내 앞에 지금 공주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어머머. 태국도 이게 힘들더라고. 아, 이게 도요타 차겠지. 아니, 헤이. 카네임 도요타? 도요타. 일본 차일까 봐. 한국 차는 반대지. 여기 맞아, 근데. 호텔 안에 있는 게 맞아. 이름이 너네 집이잖아. 어, 맞네. 공주. 오 마이 갓. 좋다. 이거. 잘 돼 있죠? 고기 구워 먹는 건 별로 것 같고. 각자 자기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시키자. 이게 여러분, 가격이. 이게 봐봐요. 김치 볶음밥이. 제가 계산해드릴게요. 레오니 김치찌개 290. 이것은 요거? 290바 플러스 난 김치 284. 284 플러스 제육볶음 320. 모든 플러스 모든 게 어디야? 330. 1510바 나왔어요 현재. 이게 환율로 따지면 55,000원이에요. 근데 음료수 캐시는 6만원 떨고. 6만원, 1인당 2만원. 야스이, 그죠? 아, 그래, 그래. 공주 보여줄까요? 알겠어요. 호텔 오너인 공주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놀러와, 싸게 해줄게. 50만원이니까 뒤에 3,220원 깎아줄게. 한 달은. 한 달에 50만원밖에 안 받아요? 어머, 뒤집어진다. 하루 1만. 어머,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뒤집어져, 뒤집어져. 김치찌개 볼 거야. 난 비춰서 볼까? 아. 아니 뭐 이러든지 봐도 돼요. 삼겹살인가? 허옇게 나네, 그죠? 그것도 맛있겠다. 아, 잡채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뭐야? 맛있겠다. 같이 먹자. 왜 이렇게 양이 많아? 맛있어요. 지금 이거 봐봐. 여러 종류에서 왔어. 이건 아니잖아. 이거 봐봐. 이거 맛있겠대. 이게 여자 생일 사서 이건 아닌 거 같아. 이거 한 번. 아니, 이 정도면 1인 1메뉴 준 거야. 나머지는 반찬인 거야. 일단 이거부터 없애버릴까? 잡채 맛부터 조지할게요. 너무 안 아울게. 혹시 장추자님 맞으세요? 네네, 맞아요. 요건 서비스. 네, 요거 저희가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데. 아, 네네. 선정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얼마나 많이 시켜서 일부러 크게 만들었고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이거 상태? 대박. 뭐야? 약간 한국의 간장 치킨. 근데 저분이 여기 어떻게 알아? 아, 여기 찾은 건가? 네. 서비스는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맛있어. 근데 배가 너무 부른 상태에서 와버렸어요. 이거 지금 어떡해. 이게 왜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한번 틀고 오신 분들 이거 먹어봐요. 너무 맛있는데. 우리 너무 많이 남겼다. 어떡해. 이렇게 알아본데는 너무 많이 남기면 안 되는데. 순식간에
또 우리가 파이팅 한 장에 세 개가 사는 돈 요것까지 네 개가 사는 거 뭐 답이었어요. 답이 온 거 아니죠? 제육볶음만 남았어요. 제육볶음 누가 시켰어? 제육볶음을 시킨 사람은 밝은 색출했어. 엄랑에 다스릴 것이자 알겠느냐? 이주 장군이 했던 말인가? 이름이 뭐예요? 네, 닭강정. 맛이 좀 괜찮으신데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근데 사장님은 되게 젊으시네요. 아, 여기 총괄 매니저 하고 있어요. 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27년 됐대, 이제. 우리 요거 한번 타볼래요? 요거 타자. 이런 것도 컨텐츠니까. 요거. 어, 내가 이쪽에. 아, 잠깐만. 좋은데. 아, 시끄러. 시끄럽고 존나 덥고 뜨겁고 막. 여러분 이건 밤에만 타세요. 예. 여행 유튜브로 이런 거 다 타줘야 돼. 맞지 않니? 맞죠. 어, 매연이 뒤집어져요. 매연 맞지. 아, 시끄러. 어, 구멍 나갔고. 아, 이거 소리였네. 이걸 돈 주고 타는 거야? 아이고, 알거리야. 아이고. 일단 한번 봐. 무단으로 돌리고. 무서워, 이제. 어머, 참. 어머, 이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머. 야, 온데 다 다녀오네, 이거 뭐야. 어머. 어머, 이거 맞아. 빨리, 왠지 빨리 날 것 같아. 내 닦아라, 나, 진짜. 우리 콧구멍 시꺼매지는 거 아니었죠? 아, 근데 오랜만에 타니까 뭔가 옛날 생각나고 좋으네. 항상 부정적인 니가 웬일이래? 뭐 옛날 추억이 떠오르지 않니? 첫 태국 왔을 때 맨날 이런 것만 탔거든. 어, 다행이다. 나 이거 괜히 타다 그래갖고. 아, 영원히 또 주디 이만큼 타면 안 된다. 공항 갈 때도 이거 타잖아.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여러분. 직진만 하면 됩니다. 어, 뭐 좀 버트 같아. 오케이. 그만. 사람 오케이. 돈 주고 내릴게. 그만. 땡큐. 아, 뜨거워라. 여기 가발. 아니, 나 공주, 공주인 줄 알았어. 야, 나 저 공주 같아서 왜 노란 가발을 쓰고 미친년 지랄이야 했는데 넌 너 아니었구나. 나도 살짝 기분 나빠서 들어오고 공주 아이가. 서로 눈깔 때렸잖아. 아스와인. 까올리팬. 까올리팬. 하이. 유 탈랭? 로코. 아? 로코. 로코? I'm DJ. DJ? 아. Oh my god. You? 예. 이거 you? Yeah. You go. 이렇게? 네. 야, 이런 것도 괜찮겠다. 예, 공주야, 일로 와봐. 너네, 이거 핑크를 할 때, 그 의상에 이거 어울릴 것 같아. 어머, 얘 이거 와봐. 오, 스와이. 내가 해줄게. I never tried it. 스와이. 어머, 얘. 나 너무 싸야 돼. 그냥 누구 닮았는지 알았어. 내가 얘가 진짜 안면이 됐는데, 옷이 희수순전이랑 비슷하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공주야?
공주야 가자. 바이바이. 오늘 너무 웃겼다. 나 지금 어딘지 알아요? 네일샵이거든요? 미안해 네일샵. 려원이가 한국 가면은 지갑 받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꼭 받고 가야 된다고 해서 혼자 보는 게 더 멋있어. 아이고 네일을 발을 받았거든요 좀 전에. 발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검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검정에다가 해갖고 막 보석을 이뻐 올리는 친구가 내 상 뒤집어지게 올리고 지금 다 수동으로 해요. 이렇게 한국은 자동인데 얘네들은 제일 떼는 것도 다 수동이에요. 어설퍼 보이는 게 아니라 어설퍼요. 여기서 뭐뭐 하냐면 타이 마사지, 발 마사지, 오일 마사지, 얼굴 마사지, 미용실, 여기다 네일 또 뭐 있니? 5만 거 다 해. 여기서 다 해. 그러니까 뭐 여기서 화장품도 팔고 5만 거 다 해요. 성형 수술도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젤을 이렇게 갈아서 떼요. 다 봐봐봐. 젤을 갈아서 떼. 신기하죠? 제가 지금 해보니까 손톱 바닥 낼 것 같은 느낌인데 불난이 이렇게 뜨거워. 뜨거워. 에머전시 119. 뜨거워. 오빠요. 오하. 뭘 꺼냈어 얘 같은. 그래. 좀 발라봐봐 얘들아. 뜨거워라. 뜨거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바르니까 엄청 화끈화끈거려요. 근데 이봐 얼마나 톡하면 이게 다 떨어졌어요. 젤이 뭔지 모르겠어. 쪼꼬푸하는 건가? 응. 와. 진작부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갈아냈을까? 저기 제 시어머니들 나와봐봐. 이거 지금 잘못 되고 있는 거 맞죠? 내 손. 아니 또 갈고 있는 게 아직 갈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맞지? 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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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라라 비날 때까지 갈아보자. 아 진짜 담배 말리네. 담배 말려. 아휴 지겨워 진짜. 이게 뭐야 같아 진짜. 이게 뭐야. 큐티클 도하다가 진짜 피나겠다 진짜. 족같네 진짜.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봐. 와 이게 뭔데 진짜. 아 그래 포커페이스 해야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아 하이 언니. 아 따 참네. 언니. 어 예. 언니. 드르륵 해줘. 나도. 그냥 칼라 바르려고 한데. 보자. 여기다 비춰줘봐. 야 니는 그래도 깨끗하네 손톱이. 언니 이거 봐봐 지금. 왜 이렇게 잘 일어난 거 같지? 몰라. 아니 멤버들 틱틱니 좀 해줘봐. 나 머리 너무 아파 지금. 빨리 좀 해봐. 나 뭐 해? 여기 지금 샵 다 엎어버린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왔나 보다 얘가 지금. 드릴이 있는데 드릴은 이 더덕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어봤는데 너는 왜 저 드릴이 없냐 할 땐 자기는 없대. 드릴은 여기 개인 소장이야. 더덕 쓰고. 오케이. 대체 그 이분은 뭔가 되게 섬세하게 만지는 느낌이네. 유동은 딱히 잘하는 것 같진 않네.
ไม่ดึงเลยนะ อา까보단 낫다는 거지. 오케이. 티티클 오케이. 이거 한국이었으면 컴플레인 걸었을 걸. 진짜 컴플레인 다. 어? 이제 바르는 거야, 색깔? 신기하다, 뭘 바르고 안 해, 얘는? 탑코트? 탑코트? 아, 저 베이스인가? 원래 바르고 하는 거야, 이거 베이스. 오케이, 굿.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봐. 이걸 바르는데, 아까 살까지 다 발라놓은 거야, 위에. 그래서 내가 살짝 이렇게 띄워서 해달라 그랬어, 이거를 이제.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먹었어, 아니. 너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아들 안 준다. 보너스 아들 주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돼. 그래도 우리 착하니까, 언니가 아들 보너스 주겠어요. 굿! 나이도 먹고 먹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잖아. 진짜, 우리 마지막 손님이, 우리 둘이 잡아갖고, 진짜 호객행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얼굴 봐봐, 지금. 밖에서 그 턱까지 내려왔어. 수아이. 저 빼, 이 빼? 피곤해? 피곤하고. 아, 이거 뭐 할 수 없어, 이거 뭐 해요? 이 빼? 또 자꾸 또 꼬아? 그래, 또 꼬자. 수아이. 네. 여기 찌그러졌잖아, 여기 찌그러졌잖아, 여기. 어나. 저 등 옥 아. 왜 탓을 하는 거야? 뭘 찍어? 여기도 찌그러졌잖아, 여기도. 손톱이 녹아 내렸어, 뭐야. 엄마 이리 와. 아, 나 피곤해. 나스 호텔 컴백. 슬리핑. 오케이. 웨딩 아. 안 굽히네. 젤이 안 굽히는데, 이거? 다 흘러내려. 뭐야. 이봐, 뭐야? 근데 그거 뭐 봐? 젤이 안 굽혀요. 이거 큰거나 이봐. 큰거이 구웠는데 벗겨져. 이봐요. 뭐야? 나 이런 거 처음 봐. 다 떼야 돼. 이거 다 떼, 빨리 다. 뭐야, 이거 또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이게 뭐야.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아, 다리 아파. 아수아, 다리 아파. 아, 다리 아파. 다 바꿨어, 대모. 담배, 시가렛도. 나 스트레스.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진짜. 이거, 저 입으로 그래도 이렇게 일을. 어우, 참, 내가 무슨 일이야, 이게. 아, 나 진짜. 제일 다지우고 영양크림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 지워달라고 하는 것도, 그지? 그래서 한국 가서 다시 하는 게 낫겠다. 짜졌나? 이봐, 아까 이쪽 손을 누가 그랬지? 아까 언니 무슨 젤을 그렇게 오래 구워요 그랬잖아. 근데 그 정도 오래 구웠는데 이 젤이 이렇게 벗겨졌어요. 여기다 이렇게 머리 아프겠다. 오케이. 오케이. How much? 600 baht. 600 baht.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Bye bye. 손톱도 많이 얇아지고, 아, 지겨 죽겠네,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거. 이게 사실 이게 너무 지금 지저분해서 바르고 나올까 하다가, 아, 또 바르면 또 이런 지경이 날 것 같아서 안 바르고 나왔어요, 그냥. 개모네, 개모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곳은 파리예요. 파리에서 오늘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저는 일을 하러 나가보도록 할게요. 맛있다. 아줌마 설거지 밀렸어요.
그런 건지예요. 아니 빵 안 닦아요? 그 아니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돼? 사모님 이렇게 한번 좀 해주면 안 돼? 사모님 회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이러면서. 사모님 회장님이 빠따를 들고 들어오셨어요.